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사람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의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죄를 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죄에서 가야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신론을 잠깐 멈추시고요. 제가 중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중생에 대해서 좀 한 주간 동안 중생에 대해서 좀 헷갈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누가 교육비적 관점의 중생이냐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골똘히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따가 써보면 알겠지만 개혁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순서가 각자 틀립니다. 각자. 그게 각자 틀리다는 말이 뭘까요? 뭐가 정확한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니까 왜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뀌었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책을 찾아보면 찾는 것마다 막 뒤죽박죽 나오게 될 겁니다. 찾는 것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유럽 개혁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다르고 누구랑 비교하면 칼빈과 비교하면 다르고 또 바빙크랑 비교하면 다르고 또 청교도랑 비교하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개혁주의적 구원의 서정은 정답은 없다. 그래서 요번에 그 라은성 교수도 뭐라고 했죠? 그 성화는 관심 없다. 이렇게. 성화는 별로 관심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들으셨죠? 그럼 성화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성화에 같이 큰 관심이 없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진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잘 살게 되어 있거든요. 거듭난 자가 도둑질할 리가 없고 거듭난 자가 사기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모습에서는 얼마든지 그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거듭난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의 부분에서는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고 두 번째 요 중생 이후에 이제 성화 단계 앞에부터 앞뒤로는 논리적 순서가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는 이게 먼저인지 저거 먼저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에 빠진다? 미궁속에 빠진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써드릴게요. 도표를 하나 그려보십시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혁파로 개혁파고요. 이제 글씨가 안 보이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돼요. 앞으로 오시면 잘 보입니다. 뒤에서 예, 눈을 한탄하지 말고 앞으로 오시면 얼마든지 예, 잘 보여요. 개혁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알미니아파가 있죠. 그 다음에 칼빈 있고 바빙크 이렇게 예. 그럼 개혁파는 처음에 1, 2, 3, 4, 5, 6, 7, 8, 9. 개혁파는 처음에 예, 소명. 이렇게 이제 소명. 소명이 뭡니까? 부르심을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헷갈렸는지를 제가 다 쓴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가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심이에요. 네 번째가 신앙 또는 믿음. 이렇게. 다섯 번째가 칭의. 여섯 번째가 수양. 일곱 번째가 성화. 여덟 번째가 견인. 아홉 번째가. 자, 그 다음에 알미니아는 소명입니다. 소명인데, 여기서 알미니아는 소명이 뭐라 그랬죠? 소명이 말씀을 듣다. 어? 그 천국잔치 부르심을 입다. 이거 아니에요. 맞죠? 소명이잖아. 그럼 알미니아는 이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알미니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알미니아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순종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순종 또는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소명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헷갈린 분이 빡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뭡니까? 여기서 회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가. 이 부분이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신앙. 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죠? 신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칭의가 되는 거죠. 칭의가 된다. 여기가 중생이 된다. 중생이 된다. 그 다음에 성화가 된다. 그 다음에 견인이 된다. 또 이제 칼빈은 또 달라요. 칼빈은 좀 더 또 달라요. 칼빈은 처음에 소명이죠. 다 시작은 소명이에요. 소명. 그 다음에 이 소명을 들으면 칼빈은 믿음이 생긴다고 해요. 신앙. 믿음.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성화, 칭의, 예정, 부활. 이렇게. 바벤크는 소명.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요 이제 그 뭡니까 그 바빙크 같은 경우는 네 가지밖에 안 해요. 네 가지. 여러분 어때요? 보시니까
다르죠.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이게. 그러니까 뭐가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예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는 순서는 처음에는 소명이고요. 그 다음에 중생. 자, 그 다음에 신앙. 이게 믿음이랑 같아요. 신앙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건 저쪽이랑 비슷하죠. 개혁화주의랑. 그죠? 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헷갈렸던 게 뭐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에다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까? 청교도들의 중점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까요? 시작. 중생. 청교도들은 이제 중점을 중생에 두긴 두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중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소명 바로 밑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소명. 네. 됐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교도들은 요 사이에다가 중심을 둬요. 여기다가 이제 중심을 두는데 다 소명이잖아요. 소명이 시작이잖아요. 그 소명이 시작인데 이제 그럼 소명이가 어떤 소명이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제 지난주에 달라진 거예요. 소명은 무슨 소명이 다랬습니까?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다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나오는데 이렇게 도표로 봐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표나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소명과 중생 사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진짜 중요한 것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이 거기서 다 발현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소명과 중생 사이에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외적 부르심은 목사의 설교나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부르는 것. 그러나 그 외부적 부르심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뭐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적 부르심은 100% 유효하죠. 우리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할 자를 부르시기 때문에 여기서 100% 유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왜 우리가 목회자가 중요하냐면 이 내적 부르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항상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이 만약에 복음 선포가 올바로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귀막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목사님이 묘한 이상한 그 어떤 설교를 한다.
그러면 왜 내적 부르심이 안 생기는 것이죠. 요번에 여러분 나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그 사전에 입을 조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아시잖아요. 한 번도 안 들고 왔잖아요. 제가 여기 이름도 잘 걸어 안 하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분이 이야기할 때 목사는 성품과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하는 걸 자세히 연구를 했나? 왜 그럽니까? 내적 부르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 목사의 인격이 여러분과 관계없다니까요. 내적 부르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외적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내적 부르심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목사는 올곧은 말씀, 올바른 교리에 이끄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제가 착하고 선하고 청렴결벽하다고 여러분이 유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주 강한하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겠죠. 하, 종교 지도자 저래야 돼. 참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우리 정대원 목사님 첫 강한한 모습 보면 내 마음이 청량해져.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은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왜 그 교회가 아니 우리 목사님 좋아 뭐가 좋은데 너무너무 정직한 제가 정직해가지고 여러분 유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사기칠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당연히 정직과 도덕적으로 올바름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결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무조건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만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랑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이 근방의 의사, 도덕적 타락에도 수술만 잘하면 되잖아요. 수술만 잘하면 여러분 아플 때 거기까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만 수술 못하는 의사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왜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하세요. 그러면 이 소명이 중요한데 외적 부르심에 의한 내적 부르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외적 부르심을 뭐라고 그런다? 유효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또는 뭐라 그래요? 율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율법적. 이건 내적 부르심 뭡니까? 복음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와 내가 참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율법적인 설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좁은 의미의 중생, 넓은 의미의 중생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하고 손 들어보실래요? 넓은 의미의 중생, 좁은 의미의 들어보신 분. 너 혼자 들었는데 질문 아니 그걸? 나는 또 교인들이 다 질문을 궁금해하는 줄 알았잖아.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넓은 의미의 중생, 좁은 의미의 중생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마 볼 날이 없을 거예요. 좁은 의미의 중생은 뭐냐 그러면 외적 소명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찔림이 있고 통의 자복 또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외적 부르심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찔림이 있고 그것 때문에 회개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외적 부르심에 의한 외적 부르심에 관한 여러분들이 통의 자국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외적 부르심은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외적 부르심을 뭘로 합니까? 율법과. 그렇죠? 율법으로 이 사람들이 외적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율법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두려움에 쌓이겠죠. 두려움에 쌓이면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작.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들어가게 해줍니까? 아니면 목사가 쥐어짜놨습니까? 성령이 해주셨죠. 그럼 그 사람 거듭납니까? 안 거듭납니까? 뭐? 왜 계속 말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멈춰? 멈추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주세요. 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떨어요. 근데 그 두렵게 하는 것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해줬다가 다시 뺐습니까? 안 뺐습니까? 시작? 안 뺐죠. 그럼 목사의 강력한 설교를 다 구원으로 이끄네? 어?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율법적 부르심을 하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두려움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 있죠. 그럼 이건 성령이 하신 건데 왜 타락할까요? 시작? 왜 타락하냐면 이것을 성령의 일반 사역으로 묶어두세요. 성령의 일반 사역. 뭐랑 똑같이? 은사랑 똑같이. 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을 한 다음에 예? 여기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때 믿음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중생은 밑에 둔 거예요. 지난주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믿음과 회개는 무슨 믿음과 무슨 회개다? 율법적 믿음과 율법적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청교도가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 부분을 이제 다른 개혁자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청교도가 바로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준비론적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중생이에요. 중생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으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은 중생할 때 뭘로 거듭난다? 복음으로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려움에서 복음으로 들어와서 중생해요. 자, 그럼 중생하자마자 이 사람이 깨할 때, 응애할 때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과 회개예요. 그래서 중생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같이 밑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중생한 다음에 또 믿음과 또 회개가 나와요. 자, 이 믿음은 복음적 믿음, 복음적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이전의 회개와 중생 이전의 믿음은 율법적 믿음이고 율법적 회개고, 중생 이후는 복음적 믿음이고 복음적 회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중생 이전에 여러분 회개할 때는 어떻게 회개할까요? 두려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정말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죄 지었는데 이러다가 천벌 받으면 큰일 난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두려움을 회개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들어올 때, 중생이 들어올 때는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가 됐구나는 기쁨과 복음으로 이 사람이 중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부터 회개할 때는 무슨 회개합니까? 두려움과 노여움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내가 합당스러워서 하나님이 미안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 회개는 두려움의 회개고 요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에 대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중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결국 보면은요. 소명, 중생 요 사이가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요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지난주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목사님이 중생 다음에 회심이나 또는 회개 또는 믿음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바뀌거나 이게 청교도들은 바꿔요. 믿음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로 믿음이 다음에 믿어지니까 회개가 되는데 분명히 중생이 먼저였는데 왜 중생이 나중이라고 했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개혁주의 사람들이 요 사이에서 소명과 중생에서 율법적 믿음과 율법적 회개를 싹 빼버렸느냐? 왜 싹 뺐느냐? 뭐 때문에 뺐다? 시작? 알미니아 때문에 뺀 거예요. 알미니아. 왜냐면 알미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중생 앞에 회개와 믿음을 뒀잖아요. 회개하고 믿어야 중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알미니아한테 그냥 식상한 나머지 중생 앞에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면 다 안 돼 이제 하지마 그거 하지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귀중한 게 사라져버린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 못해요. 왜? 신천지가 겁나가니까.
자꾸 우리가 구원 얘기하면 구원파자고 물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면 뭐 재림 신앙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단어는 전부 다 누가 가져간 거죠? 이단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이단이 딱 가져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통이 잘 사용을 못해요, 그 단어를. 자, 우리 같이 14만 4천 명이 대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잖아, 왠지. 14만 4천 명도 이야기 못한 거예요. 잘. 성령 충만합시다. 그럼 조영기 목사 같잖아요. 근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게 되고. 좋은 건 다 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게 뭐냐, 그러면? 요거 소명과 중생 사이에 여기 중생이 있기 전에 율법적 믿음과 율법적 회개도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십시다. 알미니아 같은 경우는 이 소명할 때 내가 거절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 보십시오. 회개, 믿음, 이게 전부 다 내가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거. 그다음에 해줘서 칭의가 되고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보십시오. 여기 중생이 있기 전에 요 단계를 우리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집니까 안 심겨집니까? 요 단계에서 심겨지죠. 이것을 좁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중생은 다른 말로 예비 준비로 이렇게.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중생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들 가슴팍에 심겨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흥분하고, 자, 이것은 아직까지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구별하기는 힘들다. 네. 당연히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그런 모습이 있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아도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흥분이 있다. 왜? 성령의 일만 사역입니까? 그렇지만 중생으로 들어와서는 여기 이때의 중생은 넓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별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었다가 넓은 의미의 중생이 뭡니까? 좁은 의미의 중생이 뭡니까? 이렇게 굳이 막 물어보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구원론이 좀 서정이 쫙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요 도표만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그냥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바비큐처럼 간단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바비큐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거 저 좋아해요. 사실 요거 좋아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도 돼요. 소명, 그 다음에 중생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칭이 있었고 성화 영화 간단하게 한 3-4단계로 하면 잘 되고 그 3-4단계 안에 그 아주 예민한 메커니즘은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또 이해가 좀 안 되고 껄쩍지근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해가 됐니 안 됐니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넘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궁금해 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내가 전도할 것이며 이것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 후배들한테 제가 나눠준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나눠준 건데 한번 제가 쭉 읽어가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다 받으셨죠? 예. 어떻게 회심을 이끌 것인가? 영혼의 상처를 입은 죄인이 목자에게 충고를 구하러 오게 되면 언제 어떻게 죄를 뉘우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몇 가지 질문한 다음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 번째, 본성의 상태에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확실하게 이해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성의 상태에서 죽는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러한 저주의 상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일 뿐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주지시켜야 된다. 뉘우침과 회오는 절실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희미해져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공포심은 오래가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 다시 마음이 완고하게 됨으로써 세상 일과 원래의 기질로 돌아가 장만심 속에 살아나게 된다. 자, 여기서 뭡니까? 처음에 일단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첫 번에 칼을 뺐으면 중간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뺐다가 살짝 그었다가 기스냈다가 다시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괜히 예, 전도자를 찔끔찔끔 하면서 오히려 그 표면에 굳은 살이 매기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진짜 이 사람을 구원의 도로 이끌어야겠다 그러면 일단 뽑아야 되고 일단 확 내쳐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끝까지 예, 끝까지 그 사람에게 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지옥 갈 거라는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돼. 이 상태로 자연적인 상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그랬습니까? 태어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해낸 사람이 훌륭하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태어나서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를 한번 경험한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이지, 나는 언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심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지하고 격려해야 된다. 인간은 자비심을 얻으리란 희망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을 아예 추구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고도 어리석은 방법으로 추구함으로써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주심으로써 전체 예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끄신다. 희망 없는 두려움이나 두려움 없는 희망이라는 극단에 치우치면 그 사람은 항로를 벗어나 배와 같이 산산조각 부서진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계속 공포심을 심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그리스도한테 가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너는 끝났네. 너는 지옥이네. 뭐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더욱더 강하게 되면 얘가 회심할 때 돌아설 것 같지만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돌아서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야 예수고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과 희망 뒤섞여 그걸 밑줄을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꼭 성도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심겨줘야 될 마음이고,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한테 항상 두려움과 소망을 겸하여 예, 가슴속에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숙고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주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중에는 무한한 자비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들 중 더 큰 죄를 저지른 수많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 은혜의 날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성령으로 당신을 회심시키기 위해 예수로 계시다는 것. 사람들은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훌륭하게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30년을 다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을 한다니까요. 그 분명히 그랬잖아요. 약대가 그 반을 뒤로 통과하지만 인간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미직직하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나는 성령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악한 자라도, 하나님 어떠한 냉담한 자라도, 하나님 어떠한 뜨뜻미직한 자라도 그에게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예, 그렇죠? 자, 3번,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날마다 은밀하게 하나님 찾고 구하라. 이는 일종의 의무인과 동시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하도록 하는 특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만 더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텍스턴 형제가 습관적으로 주여, 이름을 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습관적으로. 생각도 없이 뭐 할 때도 주여.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넘어져 아유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 아마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입에 습관이 주여 주여 붙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을 때 죄 짓다가 주여 주여 그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보면 알지만 가다가 멈춰요. 그 습관적인 입술의 고백만으로도요 여러분 죄가 가다가 멈춥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찬송가만 부르는 사람이, 가요를 안 부르고 찬송만 부르는 사람이 죄를 지면서 흥얼흥얼 하는데 그게 찬송가예요. 그러면 힘이 빠져요.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무인과 동시에 특별한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의무인과 동시에. 그렇죠. 이를 게을리 한다면 미우치고 확신이 사라지고 말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목회자는 그에게 길을 안내해야 하고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것을 간청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사정을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이리저리 헤매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낫게 하는 길이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삶을 계획하고 게으른 후에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외면적인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속마음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선행을 드러내 보이는 일도 하지 않도록 한다. 지금 무엇입니까? 여기서 간단하죠? 죄는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돼. 죄는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돼.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혁신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양심에 상처가 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철저히 상처받는 일을 경험한다면 예전에 그토록 탐욕했던 유혹들도 누가복음 13장 10절 14절처럼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 죄로부터 정복할 수 있게 합니까? 시작! 죄에 대한 두려움. 아시겠죠? 죄에 대한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시작!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결국 지옥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을 들어도 두렵지 않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항상 청교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과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묵상은 항상 했다는 거죠. 항상 지옥에 대한 묵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덕복덕복 지겠네. 처음에는 한두 번 질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육의욕 생겼으니까. 육은 연약하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죄를 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죄를 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서. 왜? 뒤에 지옥의 사자가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예. 처음에는 예, 육적인 때를 생각해서 아이고 난 몰라! 아이 나 죄 질 거야! 라고 딱 잘랐는데 육적인 때는 한 번 짓고 두 번 짓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점점 익숙해져요. 점점 그 죄가 익숙해져 나중에 어떻게든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한 번 지고 집어질 때마다 더 찔러요, 찔러.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짓 때의 기쁨과 죄를 짓고 나서의 찔림을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짓고 나서 기쁨이 더 커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역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자는 죄를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돌아섰다.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마, 담대한데요. 부처님께 가고 봐. 왜 그러는지.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장, 10절, 14절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벽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라 하거늘. 18회 동안 귀신에 둘러싸인 자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을 치고 있어도 성령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건 18년 동안이나 이 속에 있었으니까 도저히 이 불가능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열어놓아
영혼으로 뉘우치게 한다. 때로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죄를 뉘우치기를 원하면서도 행동으로 충분히 옮기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죄의 경중에 따라 뉘우침의 정도도 다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사의 손에 자신을 내맡겨야 하듯이 자신을 성령의 손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그렇게 하는 만큼 빛을 향한 자신의 눈을 닫아 놓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깨달은 죄인은 어느 정도 방법을 시도해 본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는 감동을 받고 죄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며 안식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는가? 첫 번째, 너무 마음 편하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또 어떻게? 죄를 책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경을 채우려고 마음의 평정심을 얻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너 너무 편하게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우리 전문용어로 갈구어야 돼요. 성도는 갈굼의 대상이다. 알겠죠? 옆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한 거예요. 당신은 갈굼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계속 그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그 사람들을 정말 악하게 가지고요. 금방 자기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위로받을까 알아요.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를 했을 때 사람이 위로받을 걸 알기 때문에 금세 자기를 또 그렇게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목사는 너 너무 요즘에 안주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는가요? 목사님 저기 이번에 추석에 용돈 좀 쓰십시오. 용돈 준다고 네 좋아진 거 아니다. 목사한테 용돈 줬다고도 영혼이 좋아진 거 아니야. 받으면서도 갈구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목회자겠죠. 그 사람 절대로 모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놔버리지 않도록. 치유 이후에도 고통이 따르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종기의 고약을 붙임으로써 예전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죄인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치유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의 씨앗을 그 안에 심어두셨으니 얼마나 희망적인가 하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회심이 이르기 오래전에 그러한 종교적 감동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천에 한 사람도 안 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감안은 자기 사랑과 본래의 양심에서 빚어진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래의 양심은 죄의 위험을 알아차리고 그 밑바닥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감지합니다. 따라서 그는 그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기도나 독서 등을 통하여 어떤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는 안도감을 얻을 것이며 우리 교인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독서를 많이 하고 어휴 내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네 이러면서 뭔가 희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속으면 안 된다. 그 속에서 일단 그런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희망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일종의 감동을 느낀다. 목회자가 이때 그 사람의 회심한 것처럼 격려의 말을 한다면 그는 자신의 파멸을 하게 될 초석을 쌓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자만에 빠질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휴 교회사가 안 읽어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목사가 생각하지 마라. 찬물을 쫙 짝게 얻는 쫙쫙. 할렐루야. 아이고 변했네요. 이러면서 무지한 목사들은 어떻게 야 네가 달라졌다. 누가 회심하지 않으면 누가 회심한 거냐. 이러면서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기로 세 개 만들어. 세 번째,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한 행위와 종교적인 배경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자신의 봉사에 긍지를 느끼는 한편 그리스도의 의로움 또는 하나님의 의, 자비가 그분만의 자유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리기가 쉽다. 인간은 자신이 훌륭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반대로 자신이 훌륭하다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게 마련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의 불충분함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위선적이든 그렇지 않든 사람은 종교적인 감화를 받으면 이를 검증받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징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징표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희무한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실수 이후에 신앙을 세울 위험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착각 속에서도 얼마나 자기가 착각 속에서도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몇 가지 말씀과 나의 마음의 상태가 일치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 같네. 여기서 얼마나 일치 많이 합니까? 요 상태에서. 예? 좁은 의미의 구원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씀과 일치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잘 주진 않아요.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것처럼 목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여러분한테 왜 제가 이걸 주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교사나 학생들이나 구역자나 여러분들을 상담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목사가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요. 그렇죠. 2장 질문입니다. 그럼 자신의 죄를 자각한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진정으로 슬픔하도록 이끄는 한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가? 그들의 두려움이 크다면 그들은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하기 위해 예수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그분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많은 고통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들 스스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영적인 고려를 우선하고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 읽고 들으며 자신의 힘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대답이 그들이 이를 위하여 고통하는 것은 주제넘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그러기 위해 애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 안에서 죽어있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들이 가진 어떠한 근본적 정신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두려움은 그들을 성화시키지 못한다. 지옥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죄를 지옥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짓는 기쁨이 지옥 가는 두려움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자기 사랑보다 더 위에 있기 힘들다. 마음으로 숙고한다고 해서 성스럽게 될 수가 없다. 마음으로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용기와 격려를 받는다고 해서 성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성스럽게 되는 일은 그들의 힘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확고한 결심도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는 신을 제거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마음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성스러움을 닿을 수가 없다. 대답 3. 경외 비추어보아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최선을 다해도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은 인간들의 의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뉘우치는 일에 고통하는 것도 죄인들의 의무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들의 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그들의 힘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때로는 잘못된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을지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목회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은 엄숙한 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더 많이 두려워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크나큰 두려움을 품어야만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폐부를 찌를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처해 있는 위험을 실감나게 또 통렬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만 이사야 2장 20절 21절에 묘사한 것과 같은 우주적인 대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의문은 특히 더 강조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죄로 인해 양심에 크나큰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개혁을 게을리 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이 있어야 개혁이 따르고 개혁이 되어야 수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복입니까? 부끄러워하는 게 복이에요. 부끄러워하는 게. 참 내가 지금 30년 신앙사인데 왜 이렇게 뻔뻔하냐 내가. 요게 복입니다. 그런데 저분은 30년 신앙사인데 저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자기가 뭐가 된 겁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치스러워야 그게 복이고 수치스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욱더 주 앞에 매달릴수록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은 먼데 있는 것을 극복하기에 앞서 좀 더 즉각적이고 가까운 곳에 있는 어려움으로도 극복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의 습성과 결별하지 않으면 정의의 손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죄의 습성과 결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언젠가 그 했는데 그 담배 끊은 사람들 있잖아요. 담배 끊은 사람들은 그 밥을 먹으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가슴을 이렇게 만져. 왜 그럴까요? 담배를 꺼내려고. 다 발 묶고 이제 아이고 잘 먹었다 이러면서 이렇게를 뒤지는 거예요. 습관이 사실은 우리 육체의 그 죄의 습관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비록 거길 떠나 있을지라도 습관이 우리를 여전히 그곳으로 인도하게 할 수가 있다. 인간은 죄의 습성과 결별하지 않으면 정의의 손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그들은 곧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슬픔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한없이 낮아지지 않는 한 괴로움이 그들을 덮치게 될 것이고 여기 그 밑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낮아지면은 괴로울 것 같지만 아니어도 낮아지지 않으니까 괴로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 마음이 낮아지면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내가 못 살지. 아니죠. 그래야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하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공포가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2장 3절에서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이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특별한 죄가 심중에 지나치기 마치 무겁게 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목회자는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 죄가 자기의 죄라고 공표하는 것이 그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공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밀한 죄는 그것을 밝혀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 있죠? 그걸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김 집사님 나는 죄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김 집사를 시험에 들고 가고 그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밀히 내가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은밀히 구하고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 상에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모르고 우리 그 성경단체 중에 그런 상이 있잖아요. 죄 짓는 거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죄 짓는 거 사람들 100명 앉혀놓고 앞에서 내 죄를 다 고백해요. 사람들 다 빵빵 터져버립니다. 근데 아니 뭔 죄를 저렇게 험악하게 짓냐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걸 토설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복음서에 여러 차례 약속되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여 의기소침 안 하셨다. 자 봅시다. 내가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구원은 누구로부터 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내 죄와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죄를 졌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그리스도의 공로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뭔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시작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덧입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판초이 뒤집어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판초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판초이를 어떻게 뒤집어 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판초이 속에 막 때를 뱉게 내면서 이 더러운 몸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아무리 더러워도 뭘 써버리니까 화초일 쓰여버리니까 더러워도 속에 심지어 옷이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도
한 주에만 뒤집어서 다 똑같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너무 낙심을 주면 됩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죄를 지하고 용서 받을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 받을 수 있죠. 세 번째, 속죄가 요구될 경우, 지체에서는 안 되면 기회가 되나 곧 이를 수행하도록 한다. 고백하지 않고도 속죄할 수 있다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속죄란 한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을 미약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속죄해요. 자, 내가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한테 속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진짜? 해야 돼요. 내가 그때 미안한 사람. 근데 이런 얼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텍스언니는 아무 감각도 못 느꼈는데 텍스나 내가 너를 1년 동안 미워하고 있었다. 다 용서해달라. 아이고, 그런 놈들이 있어요. 수련회 가면 꼭 그렇게 나와요.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1년 동안 미워했었네. 저 용서해주세요. 어이구, 열받아라. 나를 1년 동안 미워하고 있었구나. 속죄할 필요 없으면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얘한테 객관적으로 해를 미쳐서 가서 용서를 빌려야 되고. 왜? 왜 자꾸 거꾸로 하는지 몰라요. 가서 용서 빌릴 때는 참고 있다가 모르고 있는데 미안하다. 나 교회에서도 욕했다. 저번에 한번 제 친구 목사님이 내가 전화해도 통 전화를 안 받아요. 와, 이분이 성교를 간다. 이분이 나쁜가? 나는 그러고 끊었죠.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 나는 좀 전화 피하고 있다. 나 정대형 목사 너 전화 피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 끊어요. 야, 뭐 이런 사람이다, 이 나라. 몇 명 계십니다. 제 전화를 피하는 사람들. 꼭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되냐, 나한테.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정직하다고 자기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기가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다가 마음의 죄책감이 있어서 참지 못하고 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정대우 딱 뜨면 안 받으면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 나는 너의 죄를 피하고 있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지 그 죄만을 알아차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도 통렬히 인식해야 합니다. 옳은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며 천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회개를 하지 않는 완고함과 불신함은 죄를 지는 행위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거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완고함, 불신함. 이건 무엇보다 위험하다? 강도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강도보다. 여러분들은 완고함, 불신함. 사회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제일 악한 놈이에요. 완고한 자들. 그래서 완고한 자들은 어떠한 죄에는 또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한 것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잠시 동안 괴로워하다가 심중에 어떤 대단한 경험을 하기도 전에 어떤 새롭고 신선한 약속 같은 것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이럴 경우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이건 키포인트가 뭡니까? 잠시 동안 괴로운 거예요. 잠시 동안. 잠시 그냥 좀 괴로워요. 네. 그러면 사람이 회심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의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인 일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격려하실 수 있듯이 성령으로도 격려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죄인들의 심중에 그들의 자비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하신다. 때로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누가복음 14장 15절처럼 하늘나라의 영광을 인식하여 대단히 새로워짐을 느끼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그들이 어떤 약속을 믿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찾고 구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함이며 그들을 시험 아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길을 가도록 격려를 해주신다 말이에요. 격려. 그 길로 들어서도록 격려를 해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뢰의 신앙을 주시기에 앞서 보증의 신앙을 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은혜와 화해의 상태 안에 있기 전까지는 당신의 사랑을 펼쳐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화해의 상태는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위안을 주시면 위안을 주면서 다가오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표현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기에 앞서
보금소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은총의 제안을 먼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런 다음 당신의 멋진 영도를 명백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가 받은 위안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것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는 그렇게 고무되었다가도 두려움의 예전과 똑같은 강도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보통 미소와 찌푸림을 번갈아 섞으십니다. 성경에서 신선한 구절을 취하신 것 같은 확신은 꽃의 봉우리를 따는 것 같아서 대개는 시들고 말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대체 무슨 말이죠? 어려움이다 할 때 야, 이 말씀이 너에게 위로를 준다. 그때는 위로를 받아. 근데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의미 없이 말씀만으로 그냥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새로워진 죄인은 하나님의 멋진 영토 안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알아차리면 낙심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목회자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런 변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에 회심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공통적입니다. 그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시려 할 때 그들의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빛이 번쩍이는 것 같은 경험을 하지만 다시 어둠에 들어갑니다. 이런 빛이 오래오래 지속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위안은 요나의 박나무 동굴 같은 것이어서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다시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그로부터 빼앗아 가버린 것은 크나큰 자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계속된다면 그럼 황폐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확신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사라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죠? 거짓된 확신이 지속되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좀 뭐라고 했죠?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의심이 필요하다니까요. 한국인들에게는. 왜? 쓸데없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확신을. 그런 확신을 잃어버린 지금이 훨씬 더 희망적이죠. 그런 확신을 갖는 동안 머릿속에 파묻힌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구출되었으니 더욱 용기를 갖고 나아갈 근거를 확보할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이고 내가 요즘에 너무 두려워요. 그럴 때 괜히 위로한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매님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거 읽어보니까 쭉 보여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이제 지혜가 생기나요? 또 덮으니까 또 다시 돌아온 상태로 들어갔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를 하시고 이것은 이제 제가 쓴 게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할아버지라고 스토타트라는 솔로몬 스토타트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서 최고의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조나단 에드워드 외할아버지가 쓴 건데 이 내용이 목회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을 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했던 거예요. 저한테 항상 물어봤던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상담해줘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이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이번에 아예 그냥 이분 글을 써가지고 주자. 이분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프린트 받으니까 또 집에서 더듬어놓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에다 딱 붙여놔요. 붙여놓고 이것을 자주자주 읽고 여러분들은 상담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한테 왔을 때 지혜롭지 못한 목회자라면 곧바로 그를 위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목사나 지혜로운 사역자나 구역자는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탁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그에게 경고를 해주는 그러한 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구원론과 그 다음에 어떻게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해주십시오.